안녕하세요, 샛말초 3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슈퍼히어로 웅웅웅쌤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지만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 안타깝게도 등교 수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 등교 수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은 열심히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도록 해요. 오늘 수업 내용은 최근 심해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방법을 노래로 불러보며 슈퍼잭과 함께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코로나 예방송을 듣고 따라 불러보세요. 마스크, 손 씻기, 기침 예절은 기본으로 학교 갈때 사회적 거리두기, 친구랑도 코로나 인사하기, 교실 오면 발열 체크, 각자 개인 물품 사용하기 등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지켜야 할 코로나19 예방수칙은 뭐가 있지? 학교 갈 땐 친구와 5분 떨어져 걸어봐요. 학교 가기 전 열이 나면 엄마에게 꼭 말해요. 친구끼리 인사, 코로나 인사, 교실 들어오면 열 체크, 책상도 닦고 내가 쓸 물건도 열심히 이번엔 슈퍼잭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을 알아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그만! 요즘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입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일이네. 엄마! 응?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요. 잭! 마스크 쓰고 나가렴. 이거 쓰면 답답한데. 이렇게 바이러스가 기생일 땐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단다. 안 그러면 코도 막히고 목도 아프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쓰기 귀찮은데 나중에 쓸래요. 쓸게요! 와, 답답해. 도대체 왜 이런 걸 써야 하는 거야? 잭! 어? 안녕! 어? 마스크 써네? 아, 이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라고 엄마가 꼭 쓰라고 해서. 그런데 너희는 마스크 안 써? 마스크 쓰면 예쁜 얼굴이 안 보이잖아. 내 멋진 옷이랑도 안 어울리고. 그런 거 안 써도 괜찮아. 봐봐, 기침도 안 나고 목도 하나도 안 아프고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런가?
건데 괜히 폰 잡을 때부터 알아봤어. 배고파. 축구를 너무 열심히 했나 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잠깐! 먼저 깨끗하게 씻고 오는 게 어때?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거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씻으면 돼. 물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일단 이곳에서 도망치자. 응. 어서 이 상황을 알려야 해. 아니, 저건 코로나 바이러스잖아.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제 출동이다.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저리가! 저리가! 룬! 슈퍼제! 내가 도와줄게! 슈퍼냠냠 요리로 면역력을 키워 탈출하자! 면역력을 키우려면 양파가 필요하지. 양파의 글루타치온, 올리브오일의 불포화지방,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듬뿍 받은 양파 한 개. 천연 미나랄 소금 약간. 올리브 오일 세 큰술. 슈퍼 냠냠 그릴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양파 꼬치. 슈퍼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세상을 구해내려. 슈퍼카와 함께 바이러스를 무찌르는 거야. 알겠어요.
다녀왔습니다. 그래 쟤 고생. 그렇게 씻기 싫어하다니. 슈퍼잭과 함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꼭꼭 착용해요. 두 번째,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요. 세 번째, 감염을 의심할 땐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1339에 전화해요. 친구들, 나 슈퍼잭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자. 슈퍼 냠냠 파워!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되었어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답니다. 외출 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손 씻기예요. 샤워까지 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엄마와 아빠한테 알려야 하고요.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전화를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해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증가되고 있어서 더욱 더 예방에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